우리말? 북한말? 헷갈리시죠? 그래서 우리말 나들이에서 특집 결의말의 찾아서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결의말 탐구생활 오늘의 문제. 바쁘다는 북한에서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남한에서는 바쁘다라고 하면 일이 많거나 서둘러서 해야 할 일 때문에 겨를이 없다는 뜻인데 북한에서는 바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박사님? 아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려고요. 남한에서처럼 북한에서도 겨를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다. 시험 공부가 버거워서 견디기 힘들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우 딱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보기에 바쁘다 그러면 매우 딱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결의말 탐구생활로 돌아옵니다.